한 사람의 영혼이 지니는 가치는 양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질로 따져야 합니다. 우리는 생선도 아니고 가축도 아닙니다. 양이나 때로 사람의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한 인격, 한 생명이 소중합니다. 교회 교인 수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를 따지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없는 질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것에 신경을 쓰다가 보면 한 영혼의 중요성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니는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로 묶어서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이 세상 안에 나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니 나 한 사람쯤이야 하나님이 신경이나 쓰실까?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바울의 놀라운 고백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는 나 한 사람이 세상이며 세상은 바로 나 한 사람과 같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개인은 절대로 실종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처럼 나 한 사람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웅변적으로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사람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중요한 교훈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자신과 같이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어린아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더 확대하신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인간이 두 부류로 나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지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이 종말이 오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을 때 이 세상은 두 부류로 갈립니다.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보면 양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짐승으로 나오고 염소는 항상 악역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그 왼쪽의 염소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그러자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오른쪽 양 같은 의인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이 굶주리거나 아프거나 옥에 갇혔을 때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어린아이를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아이 하나를 소중히 여기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멸시하면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생명 하나하나가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만큼 깊이 인식하면서 사람을 대합니까? 자신을 돌아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다니던 유대의 교회에서는 좋지 못한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풍습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안내하시는 분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요란한 장식품을 몸에 걸치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허리가 90도로 꺾이도록 안내를 합니다. 가장 좋은 앞자리에 안내를 하죠. 그러나 남루한 옷차림에 냄새 나는 사람이 들어오면 인사는커녕 가장 뒷자리로 안내합니다. 이런 풍토가 교회 안에 만연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야고보는 아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한 인간,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면 당연히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한 생명,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도 성도 한 분 한 분을 상대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모여 있으니까 많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전체적인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붙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한 분이 중요합니다. 그 한 분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는다면 저는 사꾼입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앞에 두고 우리는 이런 태도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영혼을 교회와 동일시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양 100마리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가 져서 양 우리로 99마리는 돌아왔는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목자는 돌아오지 못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는 찾아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99마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99마리 인생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교회에 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99마리 양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한 마리는 누구입니까? 아직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99마리로 예수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험한 산으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예수님의 눈에 한 생명은 교회와 똑같습니다. 한 영혼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얼마나 값진 존재로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까? 병이 들어서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사람입니까? 전도하려고 접근했는데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가요? 은근히 그런 사람을 마음으로 멸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영혼 한 사람을 교회와 동일하게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테레사 수녀가 한 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임무가 대중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한 개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난 한 번에 한 사람밖에 거둘 줄을 모릅니다. 단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당신도 내가 하듯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난 단 한 사람만 인도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4만 2천 명이 넘는 사람을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바다에 물 한 방울 보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물 한 방울을 보태지 않는다면 바다는 물 한 방울이 모자랄 것입니다. 당신 자신, 당신의 가정, 당신이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몇 명을 전도하느냐보다 누구를 전도하느냐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썩는 밀알이 되도록 합시다. 그 한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 한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자신과 동일하다고 여기시고 교회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전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잔치가 우리 교회에서 연일 일어날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바로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과 같다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지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이 귀한 영혼 함부로 낙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한 생명이 예수님 자신과 같다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 한 교회와 같다는 예수님 말씀을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누구 하나 허투루 대할 인생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도할 대상을 숫자로 헤아릴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흔들어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들이지만 정작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늘 말씀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